남성이 치열한 격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발차기로 결국 악당이 쓰러집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 10여 명의 남성을 차례로 제압합니다. 절도인은 빠른 동작과 살아있는 눈빛, 화려한 무술이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실감나는 액션 연기를 펼치는 이들은 코리아 액션스쿨의 액션 꿈나무들입니다. 액션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주먹과 발솜씨 외에 검과 창 등 무기도 잘 다뤄야 합니다. 검을 휘두르며 사극의 전통 무술을 한 동작 한 동작 배우는 교육생들의 태도가 진지합니다. 액션 배우가 되기 위해선 체력도 필수입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하루 5시간의 고된 훈련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제가 직접 주도적으로 해보고 해볼 수 있고 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의지도 많이 다듬어졌고요. 또 제 체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개관 3년째를 맞는 코리아 액션스쿨에는 현재 10여 명의 액션 배우 지망생들이 땀을 흘리며 고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액션 배우 전문 양성 기관인 코리아 액션스쿨은 대전시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국내 최고의 스턴트팀인 서울액션스쿨이 함께 설립했습니다. 500평방미터의 액션 훈련장과 수심 5미터의 수중 촬영장 그리고 레펠과 와이어 등 잘 갖춰진 교육시설과 체계적인 교육은 이곳의 자랑입니다. 다른 곳과는 좀 차별화되고 체계적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현대 액션과 또 검술, 창술, 봉술을 통한 사극 액션과 또 매트나 그런 롤매트나 큰 매트를 깔고 체조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코리아 액션스쿨의 총지휘는 국내 최고의 무술감독 정두홍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3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액션 배우는 4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현되어지는 그런 동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료하고 나서 그 정동 감독님 이제 액션 연출 마스터 클래스라는 단편 실습작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저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코리아 액션 스쿨은 신체 건강한 남녀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액션 스타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코리아 액션 스쿨. 고된 훈련과 땀 속에 미래의 액션 스타들의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노구아입니다.